안녕하십니까. 세찬아, 예찬아.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요나에 관한 스토리 두 번째이고요. 제목은 요나의 기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갖길 바라고요. 이전 스토리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요나를 부르시고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적, 에너미인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요나는 참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이가 아닌 니느웨이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이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복음을 줘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아직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른 곳으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요나가 배에 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바다에 큰 광풍을 던지시고 바다가 출렁임이 심하니까 배가 뒤집어질 상황인 거예요. 배 안에는 요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죽음의 위기가 왔죠. 자, 요나는 그때 그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요나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자,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요나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 요나는 자신의 말대로 이 모든 일들이 수습되려고 하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은 요나의 얘기를 듣고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얘기한 대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요. 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죽을 수 없는 상태지요.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지고 바다는 고요해지게 되어지지요. 과연 요나는 바다에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이지요. 본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셋째나 예찬아,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자, 물고기는 바다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바다 안에서 움직이죠. 아주 그 움직임이 굉장히 심하겠죠. 위로도 올라갈 때도 있고, 뒤집을 때도 있고, 아래로 깊이 내려갈 때도 있고. 자,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는 요나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죽지는 않았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고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들, 육체는 분명히 살아있어서 밥도 먹고, 그리고 일도 하고 잠도 자지만 실제로는 죽은 상태죠. 자, 요나가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데요. 3일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어지죠. 그것도 정신없이 계속 움직이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3일 밤과 낮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나가 요나서 2장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월에 그러니까 뱃속에서 수월이라고 하면 지옥 밑구덩이인데요. 자, 그곳에서 너무나 힘들게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라고 요나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지금 사람들은 느끼고 있지를 못해요. 하지만 요나는 본인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백을 하는데 그 수월의 기쁨의 내용이 그 기쁨 속에 있는 고통이 나의 영혼과 그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요나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무서웠겠지요. 그러면서 하지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요나가 고백을 하는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고 세상에 거짓된 것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사실 자신이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를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며 요나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셋째나 예째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확인해 볼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에 있으면서 겪었던 그런 고통의 내용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고통으로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하지만 본인이 체험하면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곧 죽음이잖아요. 요나가 그랬듯이.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 그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